자, 우리 채권법 이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채권법. 채권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여기 사람이 강조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재물, 이게 재물 얘기하는 거죠. 조계가 재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이걸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존재해요. 이제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할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너 나한테 하기로 했던 급부 있지? 그 급부를 나한테 좀 해줘. 라고 하는 급부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급부의 유형은 특정한 행위를 해주시오라고 하면 이거를 자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주시오라고 하는 거 자귀예요. 근데 맨날 뭔가 해주시오라고만 얘기하는 건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한테 받았던 이자 더 이상 달래지 마시오라고 할 수도 있죠. 더 이상 나한테 그 용역 제공해 달라고 하지 말아 주시오. 일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부작위라고 해요. 자기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에게만 행사한다고요?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얘한테는 당연히 이 자기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채무자를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채무자의 배우자, 처가 있다고. 이 처한테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야?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옛날 얘기죠, 일심동체? 무슨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완전히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별개래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일심동체고 요즘에는 완전히 별개래요. 걔하고 나하고 왜 일심동체야? 재수없게 그러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청구할 수 없어요. 부모한테도 청구할 수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청구해야 돼요? 채무자에게만. 그래서 이걸 대세권이 아니라 대이인권이라고 하고 또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채권 채무 관계는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사이에는, 물권자 사이에는 순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채권자 사이에는 순위의 원칙이 없어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돼요.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은 채권이 먼저 성립했든 나중에 성립했든 더 많은 채권이든 적은 채권이든 관계없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될때 이게 법원이나 기타 뭐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평등주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채무자가 갑이에요.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3억 정도 돼요. 총. 그런데 얘한테는 채권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가 세 사람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3억이에요. 얘는 7월 1일자로 성립한 채권이에요. 얘는 2억의 채권 가지고 있고 얘는 8월 1일자로 가지고 있어요. 얘는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9월 1일자로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가장 불리해요, 여기서? C가 가장 불리해요. 그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C예요. 그런 놈한 놈도 없어. 똑같아.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이 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매각대금 3억이 나오죠. 3억이 나오면 성립순위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나눠줘요. 그러면 3억 원이라고 하는 매각대금 중에서 A한테 얼마 줘요? 1억 5천. 이것도 금방 계산 안 되죠? 채권액을 총액하게 되면 얼마요? 6억이잖아. 안분 배당하려면 6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그러니까 매각대금도 얼마 줘야 돼? 절반 줘야지. 6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아, 이게 또 수학까지 가르치려니까 참 쉽지가 않다, 이게.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매각대금의 3분의 1은
여기 줘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 이건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의 6분의 1은 여기다 줘야 된다고. 이걸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채권자 평등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채권자 평등주의는 또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경매하기 전에 얘가 먼저 가서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제발 내것좀 갚아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얘 먼저 갚아줬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수학 이제 좀 되네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죠? 2억 정도 남았겠죠? 그랬더니 얘가 가갖고 막 떼굴떼굴 굴러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얘가 변제했는데 얼마 남겨두고? 5천만 원 남겨두고 얘한테 1억 5천을 갚아버렸어요. 그럼 얘도 5천만 원 남았겠죠? 그죠? 그 소식을 듣고 열받은 건 누구야, 이제? A겠지. A가 전화해갖고 답한테 따져, 얘들한테 따져. 갑한테 안 따지지. 따져봐야 거지인데 뭘. 얘한테 전화해갖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어저께까지 술 먹으면서 같이 연합하자고 해놓고, 어쩌면 니네끼리 먼저 가갖고 그럴 수 있냐고 막 전화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 그럼 얘네들이 뭐래요? 전화 끊어버려. 지가 뭔데? 채권자는 어떡한대요? 평등한대. 얘가 주장한 건 내가 먼저 받을 거 생겼고 내 돈이 제일 많은데 그래요. 그럼 애들이 뭐래?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채권자는 어떻다고요?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사적 변제 시에는 전부 다 평등한 거예요. 사적 변제 시에는 먼저 가서 떼굴떼굴 굴르는 놈이 먼저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들 모여갖고 앉아갖고 채권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래갖고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난리칠 때한 사람씩 전화하면 돼, 우리가. 한 사람 전화해서, 자, 제가 조용히 갚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시면 제가 못 갚아요. 그러면 뭐이돈 가지고 빚잔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안 가시면 제가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갚을 테니까, 일단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 와해시키는 전술은 아주 간단해요. 각각 전화 한 번씩 하면 돼요. 그래, 왜 그래?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 그냥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돈 빌려주면서 아까 부동산님은 저당권 잡았죠? 그러면 이 매각대금에서 이거 다 변제받고 남는 거 있을 때 얘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담보물권이 아닌 단순한 채권이니까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서 안분배당받아. 공적 실행 시에는. 사적 변제 시에는 선행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야.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이 되는 건 공적 실행 시에는 안분배당. 사적 변제 시에는 선행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웃는 애기가 아니지. 우는 애기 젖준다 그런 얘기 하죠?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먼저 떼굴떼굴 굴르니까 먼저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을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최고야. 떼굴떼굴이요. 하여튼. 아시겠습니까? 자, 이 채권의 종류는 크게 특정물과 종류물로 나눠져요. 특정물과 종류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서울에 있는 서울 강북 무슨 구? 뭐 이쪽이 무슨 구죠, 이게? 여기가 동작구인가요? 서울 동작구 강남이요? 강북이요? 아, 됐어. 그냥 동작구로 할게. 서울 동작구에 있는 32평 아파트 한채 그랬대요. 그럼 동작구에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32평짜리 한채 갖다 주면 되죠? 이거 매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채딱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찍었다는 거야. 동작구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101동 101호 딱 찍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그거 콕 찍었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물이냐, 특정물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구분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기 더 쉬운 거는 참이슬 레드캡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예, 참이슬 빨간 뚜껑이라고. 일명 레드캡이죠. 아주 고급술이죠. 그래요. 그 참이슬 레드캡이요. 5병 그랬대요. 그럼 참이슬 빨간 뚜껑 5병은 앞으로는 그냥 빨간 레드캡 그럴게요. 참이슬 얘기하기가 좀 그래. 너무 고급술이라. 그죠? 레드캡 빨간 뚜껑 그러면 아니지. 레드캡 5병이지. 하여튼 술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죠. 자, 레드캡 5병 그랬대요.
그럼 어디 있는 술이든지 다섯 병 갖다 주면 될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든지. 이게 종류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딱 이거 할 때마다 침이 이렇게 넘어가서 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다섯 병, 요거는 레드캡은 또 레드캡 표시를 또 해줘야 또 이렇게 레드캡 다섯 병 있죠? 수많은 레드캡 중에서 요거만 콕 찍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찍었나? 그랬더니 다른 데도 레드캡이 있긴 있는데 요 부분이 시아시가,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일본말 쓰는 거 아니야. 시아시가 예술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딱 꺼내면 살얼음이 쫙 낀다는 거야. 거기다 따가지고 잔에다가 탁 따르면 잔에도 성에가 쫙 낀대요.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살짝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서 뱃속에서는 짜르르한 기분이 쭉 생긴다는 게 요거, 요거, 요거. 딴데 거는 그냥 시원하기만 하지 그런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탁 찍었대요. 그럼 이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류물하고 특정물하고 차이는 종류물은 이행불능이 없어요. 전 세계 레드캡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그냥 레드캡 다섯 병 갖다 주면 되는데 특정물은 이행불능이 있지. 요거 콕 찍었는데 요게 깨지고 없어졌다. 그럼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불능이 된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의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중에 물건에 관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의 종류. 특정물 채권, 종류물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금전이야. 금전.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은 돈 받을 거 있는 채권 얘기하는 거죠. 금전은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해요. 그 말의 의미는 금전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금전의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이상한 말인 것 같다, 그죠?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여기다가 맡겨놓고 제가 가서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갖고 계세요. 그러고 와서 돌려달라고 하죠. 아까 맡겨놓은 거 주세요라고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5만 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 가지고 있던 그 5만 원으로 나한테 줘도 되지만 만 원짜리 5장으로 갚아도 돼요. 5천 원짜리 10장으로 줘도 되고 천 원짜리 50장으로 줘도 관계없는 거야. 근데 천 원짜리 50장으로 준다 그러니까 뭔가 시비 거는 느낌이죠. 그때 쓰는 말 있잖아.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전혀 채무 이행에 아무 하자 없는 거야.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아까 전에 5만 원으로 줘. 그럼 뭐라 그래? 네가 뭔데 그걸 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전은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곧 소유자인 거예요. 뒤에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목적물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목반청이라고 한다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걸로 달라고 못 하는 거야. 채권적 가치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적 가치의 반환만 청구한다.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달라고 하는 거지, 맡겨놓은 그걸로 주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좀 특이하죠? 그럼 이거 왜 그러냐면 보세요.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갚을 때그 돈으로 갚아라 라고 하면 쓰레는 얘기야? 쓰지 말라는 얘기야? 가지고만 있다 달래는 거잖아요. 금전은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채권적 가치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요. 금전 채무에 불이행이 생겼다는 거예요.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금전 채무하고 물건 채무를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이 제가 만원 주고 산 건데,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 여기 이렇게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거 빌려가서 잊어버리신 거야. 그럼 나한테 반환 못 하죠? 그럼 나한테 이거 반환 못 하니까 손해배상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썼거든. 그럼 감가상각이 뭐 1년에 몇 퍼센트 되는데 그중에서 3개월 썼으면 4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다음에 조금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감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감가액이 1,500원이니까 8,500원 손해배상해라. 그럼 여러분이 뭐래? 야, 그까짓 게 무슨, 그리고 많이 더 찌그러져 있더만. 못 줘, 못 줘, 못 줘. 5,000원 밖에 못 줘. 라고 하면 내가 왜 8,500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 원 빌려간 거예요. 만 원 빌려가고 그 만 원짜리 잊어버렸대. 그럼 나한테 얼마 갚아야 돼요? 왜? 아까 만 원짜리 물건 가져가서 잊어버렸는데 왜 만 원 안 주고? 네? 그리고 만 원 빌려갔는데 두 달 만에 줬어요. 그럼 이자 붙여줘요? 안 줘요? 이자 붙여줘야 된다고 그래요. 두 달 동안 이자. 이자 약정 안 했어? 그럼 몇 프로 줘야 돼요? 네. 민법상 5%야? 5%. 연 5%요. 민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만 원을 여러분이 가져가서 잊어버리고 훼손해갖고 그 만 원을 나한테 못 준다. 그리고 두 달 있다 줬다. 그럼 내가 두 달 있다 얼마 받아요? 만 원. 만 원. 연리 5%니까. 연리 5%니까. 만 원 플러스 만 원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2 해야 되죠? 500원 안 받는다니까. 왜 500원을 줘?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손해는 정형화되어 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이자 계산법까지 싹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만 원 자체가 가치의 척도고 가치 척도의 기준이지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훼손됐으면 얼마가 훼손된 거예요? 만 원이 훼손된 거야. 잃어버렸으면 얼마 잊어버린 거야? 만 원을 잊어버린 거야. 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러니까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돼요. 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카드 대금을 넣어야 되는데 27일 날 넣어야 되는 카드 대금을 통장에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어놨는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꽤 오래전 일이에요.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근데 압류를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 지역에 있더라고요. 나하고 거의 비슷한 동네에 사는데 이름이 나하고 똑같아요. 앞에 연식도 똑같아. 연식도. 생년월일까지. 그러니까 뭐 8, 7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아 어쨌든 앞에 건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어쨌든 그런데 뒤에 첫 자리가 2요. 그때 어떤 분이 교수님은요? 그러는데 뭘 물어봐 그걸. 난 1이지. 니 또 진짜냐 그러는데 아, 이걸 꼭 봐도 알지 무슨 뭐 확인해야 되냐고. 거기 가서 내가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보더니 지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한 번에 알더라고 나는 1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압류했죠? 죄송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 통장을 은행에 있는 친구가 만들어준 카드인데 이게 86년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인데 운 통장하고요. 연체가 됐네. 그러니까 막 그 친구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압류하는 바람에 인출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5일날 한 번 인출하고 10일날 한 번 인출하는데 5일날 확인됐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5일날 일과 끝날 때쯤 되면서 이걸 지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이 언제 된지 10일날 인출이 되죠. 그럼 13일 동안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지연이자 내가 내고 그 대신 얘들한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거예요.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나한테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내가 지연이자는 내가 내고 그 대신 그 부분만큼 손해가 생긴 건 얘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은 지고 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여기 가서 제가 정말로 그때 당시 제가 여기 노량진 여기서 강의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 목다사동에 있는 데 있어요. 제가 오전 수업을 일찍 끝내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오전 수업을 제가
1시 40분에 끝내고 나가자마자 짜장면 하나 주문해 놓으라고 해갖고 일단 짜장면을 이렇게 랩까지 않고 흔들면 그 안에서 비벼지죠. 이거 대충 흔들어갖고 쭉 빨면 숨 두 번 쉬면 다 먹거든. 쭉 빨면 숨 두 번, 호흡 두 번 딱 하면 다 먹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뛰어가갖고 도착하니까 1시 50분이야. 딱 먹고 택시 타고 뛰어가고 거기서부터 6시 20분까지 아글아글 쓰고 욕을 하고 하여튼 내가 그렇게 많은 욕을 아는지 나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소리를 얼마나, 제가 목소리 굉장히 커요. 제가 목소리 굉장히 큰데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창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로 막 소리 질렀어요. 막 그냥. 그래서 얘한테 내가 지연이자 줬거든요.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냥 이걸로 퉁친 거야, 욕한 걸로. 근데 이게 돈 몇천 원 안 되지만 한 두 달 동안 소화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스트레스가 쫙 풀려가지고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 채무에 대해서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그 내용이 뭔지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손해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무가지를 항변이 금지가 되죠. 그리고 금전 채무는 언제나 이행 지체만 있지 이행 불능은 없는 거예요. 종류물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금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돈이 없어도 언젠간 돈이 생길 수 있죠. 오늘 돈 줘야 되는데 오늘 돈 못 줬대. 그러면 못 주는 거요, 나중에 주는 거예요. 예, 영원히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갑이라고 하는 나라에 A라고 하는 통화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변제 기일에 이 통화가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다. 그럼 이 나라에 다른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통화가 있죠? 이것도 다 강제 통용력을 잃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다른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고. 그럼 다른 나라에 다른 통화로 받으려면 어떤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왜 달러가 가장 좋아? 예, 모든 사람이 달라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달러가 가장 좋은 거야. 아시겠죠? 이걸 기축통화라고 하죠? 예, 기축통화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응용이 되고 국제적인 그래서 저 결제는 다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생기면 갚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이 통화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통화를 해도 갚아야 되죠. 전 세계 화폐 경제가 완전히 몰라 그래서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면 어떤 나라의 통화든지 돈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 불능은 없는 거예요. 이행 지체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금전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정물 종류물 나오고 한 장 넘겨보시면 금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죠. 네,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받기가 쉽잖아요. 채무자가 완전 거지래. 그럼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 거지면 돈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아주 우수운 자가 하나 있어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병은 을에 대한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겠죠? 채무자인데 얘는 또 갑에게는 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갑은 채무자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채무자요? 을에 대한 채무자요. 여기서 을이 갑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채권을 행사하면 재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자기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불안한 사람은 누구요? 병이 가장 불안하지. 그죠? 예. 얘가 재산을 확보해놔야, 자기 재산을 늘려놔야 내가 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재산을 안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병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는 채무자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를 뭐라고 불러? 제 3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갑은 을에 대한 채무자지 병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은 채권자라 그랬잖아요. 을은요? 채무자죠? 아니다. 병이 채권자라 그랬죠? 병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럼 병 시각에서 갑은 누구야? 을의 채무자잖아요. 근데 을의 채무자라고 안 그러고 그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채권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 누구 시각으로 보는 거야? 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채무자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채권? 그러니까 제3채무자라고 안 부르면 채무자가 얘한테 행사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제3채무자라고 붙인 거야. 그리고 이 권리는 누가 행사하는 거야? 채권자 병이 행사하는 거니까 모든 권리 분석이나 용어 분석은 채권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인데 이 채권자 대위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야, 여기다가 갚아라 라고 하는 거야. 야, 나한테 직접 갚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고 쥐가 갑한테 받을 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누구한테 갚으라고? 얘한테 갚으라고. 그래서 얘 재산이 늘어나면 얘가 강제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뭘 좋아해? 아싸한 거, 후딱 끝나는 거 좋아하잖아. 그게 어때요? 나한테 직접 갚아라 그랬으면 좋겠죠? 참으셔야 돼. 별로 안 좋은 거야. 여기다 갚으라고 해야지. 나한테 갚아라 그러면 갑이 뭐야? 뭐라 그래? 네가 뭔데? 맞아.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네.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요. 얘한테 갚아라 라고 얘기할 때 야, 나 을에 대한 채권자 병인데 네가 을에게 갚을 돈 빨리 을한테 갚아라 라고 행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을이 안 받아. 받아봐야 병이 강제 집행해서 가져갈 거 뻔히 알잖아요. 안 받으면 이때 병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안 받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냐고요. 그때 받아서 너 왜 안 받아? 그러면 누구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받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이 받았는데 변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강제 집행도 가능한 거예요. 이걸 책임 재산의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변제해야 되는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A가 채권자고 A의 채무자 갑이 있거든요. 근데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되는 이 재산을 얘하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증여를 하고 있는 거야. 증여를 해요. 그래서 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얘 이름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 쇠등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소유권 등기. 그러면 이 등기가 지워지겠죠?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자, A가 어저께까지 보니까 저 부동산이 분명히 갑 거였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하려고 오늘 다시 한번 띄워봤더니 악!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을 이름으로 되어 있네. 그럼 지금 A 입장에서 봤을 땐 요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유일한 부동산을 갑이 정말 마지못해서 얘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얘가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사수를 써서 권리를 침해했을 수도 있죠. 이걸 사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술, 사기술을 써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해 행위다. 무슨 행위다? 사해 행위. 아, 말 뒤지게 어렵네. 그죠? 뭘 그까짓 게 어려워요. 설명 다 했구만. 무슨 행위라고요? 사해 행위. 거봐, 안 어렵구만. 뭘 어려워. 이런 사해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가 이 행위를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채권자가 자신이 한 법률행위가 아닌 남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잖아요. 원래 취소는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취소하는 거지. 저분이 한 법률행위 제가 취소합니다. 그럼 저분이 뭐라 그래? 그리고 네가 뭔데? 손가락 치워라. 재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남의 행위를 내가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여기에만 인정하고 있는 거야. 누가 취소권 행사한다고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갑이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얘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A 시각에서 봐요. A 시각에서 봐서는 지금 갑이 어쩔 수 없이 을하고 거래한 것처럼 보여. 존시기가 나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한 것처럼 보여. 존놈의 시기가처럼 보이죠? 그런다고. 근데 갑하고 을 시각에서 봤을 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A 시각에서 해석하면 이건 존놈의 시기가 이런 거고, 갑이나 을 시각에서 해석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들 보고 해석하지 말고 판사 보고 해석하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채권자 취소권은 A 시각이나 갑, 을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고 재판상 판결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로서 취소해라라 그러면 이걸 취소해서 얘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 놓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죠. 이르기 위해서 행사하는 걸 채권자 취소권, 다른 말로 사해행위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자, 이걸 채권자 취소권 왜 하는 거야? 채권자가 채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채무자 보호하는 법이요, 채권자 보호하는 법이야. 채권자 보호하는 법이야. 법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까? 예, 법은 법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인 거예요. 아니, 다 같이 없는 사람은 뭘 보호해? 보호할 거 없어요. 그렇죠? 아이 뭐 지구가 멸망을 해도 관계없어 나는. 이룰 게 없어요. 보호받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권리자 위주로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권리 위주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물, 권, 채, 권. 이 권리 어떻게 행사할 거고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유일하게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그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인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드문 법이에요. 그게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잖아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 때 그때 우리나라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수틀놈은 총 쏘고 탱크 밀고 막 그랬던 분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드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분 주로 군화 신고 다녔거든요. 군화 좋아하셔갖고 군화를 막 차. 그럼 이게 여기 맞잖아요. 여기 맞으면 막 아파갖고 에이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또 우리 저항정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맞으면서도 아 그래도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보내? 심청이네 집 보냈어. 그 심청이네 집에 너무 양심 있는 사람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깡패들을 섞어 보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다 깡패들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보낸 거예요. 정신 개조한다고. 심청전이 옛날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막아놓고 이걸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없는 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후속타로 만든 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용어 몇 개 바꾸고 숫자 몇 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 만들었어요? 200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DJ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분도 정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조금 끌어다가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위헌적인 소지가 굉장히 많아. 소유자의 소유권을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 가지고 막 제한해버리는 법이었다니까. 근데 이게 국민적인 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조금밖에 못 만들었지.
이거를 확장시킨 대통령이 그 이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넓게 보호하고 하셨던 분들은 무사하신 분 없어요. 예. 네. 무사하신 분 없어. 진짜로. 그걸 이렇게 확대하고 좀 이렇게 보호했듯이 하셨던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속이 시원해서 카타르시스 느끼시죠? 뭔가 해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은 약자 편이요, 강자 편이요. 사람 솔직해야 되는 거야. 무슨 약자 편이야. 황금박쥐도 아니면서.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사람들이 약자 편이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저기 저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계신 분 편할 거예요. 아니면 저기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을 거야 지금. 그럼 스테이션에 있는 애들 만나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저 뭐 대기업에 있는 이사급들하고 만나서 술 먹을 거예요. 그들하고 만나서 친구해야 되죠. 네. 그럼 다시 물어볼게. 약자 편이요? 강자 편이요? 왜 사람이 위선적으로 얘기를 해? 그 대신 우리는 약자 편을 들어준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왜? 휴머니즘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법이고 뭐고 사회제도고 전부 다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없는 자들은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도 전혀 손해날 게 없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가진 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법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 뭐예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채권의 소멸이 나오죠? 채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채권이 소멸한다. 이것도 원인이 뭐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상계라고 하는 거 있죠. 상계가 일명 뭐죠? 한 글자로? 퉁이지. 퉁. 퉁 뭔지 아세요? 퉁 치는 거. 어디서 해봤어요? 아, 그래. 고도리에서 해봤지. 물어서 해봐. 그래. 다 해봤죠. 뭐 고도리. 자, 어떤 데 퉁 쳤죠? 예. 네. 줄돈 있고 줄돈 있을 때 퉁 쳐요? 줄돈만 가지고? 받을 돈도 있고. 그럼 퉁치는 사람은, 즉 상계하는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둘 다죠? 채권자이면서 채권도 있으니까 자기 채무하고 상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계라고 하는 건 채권자의 행위일까? 채무자의 행위일까?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행위입니까? 채권자가 하는 행위입니까? 네, 채무자의 행위예요. 상계는.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거거든요. 근데 상계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채무자는 의무 있는 자잖아요. 의무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상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붙일 수 없어요. 만약에 상계를 채권자의 행위다.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해주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상계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채권도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계에는 제한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잖아요.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계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따른다. 그 대신 채무 면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해주는 거예요. 채무 면제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계는 채권자이면서도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채무자의 행위로 봐버렸기 때문에 상계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된다. 여기까지만 접근하시기로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시면 변제가 나오죠. 변제. 변제 보이세요? 채무를 변제하는 거거든요. 채무 변제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라고 해요. 지금 우리 생각에 돈 갚는 행위가 왜 법률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갚는 행위는 이미 결정된 금액을 이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의사표시 비슷한 게 들어가지 그거 자체가 의사표시라고 보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와 비슷한 행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준 법률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하는 거고,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무를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채권법 총론이야. 지금까지 봤던 게 지금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빙산의 일각만 봤는데, 이게 138개 조문이 있어요. 여기에 이 138개 조문 중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민법 총칙 184개 조문 중에서 24문제 나오는데, 민법 총칙의 3분의 2가 조금 넘는 채권 총론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와요. 아주 왼수 같은 분야예요, 여기가. 그리고 실제로 채권 총론을 제대로 강의할 줄 아는 선생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거 어려워서 대학 다닐 때도 거의 공부 안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계약법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채권 강론인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한번 볼게요. 7월 1일자로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갑이 가지고 있던 이런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없었다는 거예요. 있던 건물인데 언제 없어졌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없어져서 계약 체결하는 날은 목적물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하면 되냐면 이행기 정해놨으면 그 이행기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건데, 있던 물건이 없어져서 계약 성립하는 날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불능이었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이다. 이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해요. 무효. 아시겠죠?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는데 무효인 계약이 성립했죠? 이거 정말 이상스러운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여기에는 책임에 따라요. 그래서 이때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불능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불능이 발생했으면 불능은 목적물의 불능이 발생한 거요, 금전의 불능이 발생한 거야? 둘 다 발생한 거요. 목적물의 금전은 불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금전은 불능이 없고 지체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불능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에만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요? 목적물에만. 그죠? 그럼 채무자가 누구요? 매도인이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할게요. 이걸 여러분하고 나하고 팔고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어, 이거를.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채무자는 누구요? 매도인. 금전에 대한 채무자는 매수인. 그럼 채권자 따지자고. 이 물건에 대한 채권자는 누구요? 매수인. 금전에 대한 채권자는 매도인. 그럼 이거 여기 지금 매매했어요. 내가 매도인이라고 보자고. 나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죠. 금전에 대한 채권자. 매수인은 물건에 대한 채권자. 금전에 대한 채무자. 이해하셨어요? 한 번만 더. 물건 매매했다고. 내가 매도인이요. 그럼 나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야. 여러분이 매수인이면 여러분은 금전에 대한 채무자면서 물건에 대한 채권자죠.
지금 여기 불능이 됐다 그랬잖아. 불능은 금전은 불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물건에만 포커스 맞춰야지.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무조건 누구요? 갑이고. 을이 매수인이면 얘는 무조건 채권자지. 불능만 따지니까 금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도인이 이게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이런 계약을 체결했으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계약 체결하는 날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불능은 불능이잖아.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있었어요?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 계약의 효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 체결하는 날 이거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돼서 그런 것이지. 유효죠, 유효. 그렇죠? 계약은 유효인데 계약이 유효면 이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행하지 못하게 생겼다면서요. 그럼 이행하지 못하게 생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냐 없는 사유냐 이거 갖고 따져야 된다고요. 채무자는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내가 까불다가 이거를 강에 빠뜨려갖고 이행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책임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다 라고 하면 이게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불능이니까 손해배상해 줘야죠. 근데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일단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했죠. 그럼 채무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사유니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도 있죠.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채권자가 또 까불다가 지가 아 뭐야 좋은 거야 까불다가 또 빠뜨려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였으면 채무자가 책임졌죠.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였으면 채권자가 책임져야지. 그럼 채권자 어떻게 책임져요? 돈 주면 되지. 매매대금 물어주는 게 아니라 매매대금 주는 거야. 어차피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매매대금 줘버리면 책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둘 다 책임 안 진대.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래요. 둘 다 책임 없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쩌냐게 낙내가 세 번 쳤는데 세 번 다 이 집 맞았대. 아 재수도 더럽게 없네. 어떻게 낙내 세 번이 저 집 다 맞냐? 그랬대요. 그래서 탓대는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책임질 일 없는데. 책임 없는 사이인데. 내가 책임 없는 사이로 문제가 생겼는데 나보고 책임지려면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 없는 사이로 문제 생긴 거 책임지죠. 그럼 책임지냐고. 그걸 총대 맨다고 하잖아. 총대를 왜 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근데 목적물 없어지고 손해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질 놈이 없다며. 그래서 이게 위험부담의 법리가 성립하는 거야.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낙내 빠져서 없어질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가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갑이 아이고 내 팔자지 저게 낙내 빠져서 없어졌으면 내 팔자죠?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계약금 받았거나 중도금 받은 건 그냥 다 돌려주고 마는 거야. 그냥 내가 손해 감당하고 말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는 오늘이 이행기라 채무자가 물건 갖다가 주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매매 대금이 준비가 안 됐네. 그럼 매매 대금 받을 때까지 이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야 내가 이거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돈 준비되면 언제든지 와서 이거 받아가. 그럼 매도인은 이미 이행 제공해 놓은 거잖아요. 매수인이 돈 안 해놨죠? 이게 오늘이 이행기면 오늘 24시까지만 얘는 돈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오늘 24시가 되기 전에 이게 멸실됐다 그러면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야 그냥 매도인이. 근데 밤 24시가 지나서 3초 지났다가 번개 3번 쳤네. 24시 4초 5초 6초에. 그러면 12시가 지남과 동시에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되는 거야 이게요. 채권자가 수령지체 했다고 하지만 채권자가 돈 준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돈 준비 안 됐으니까 못 받아간 거 아니냐고.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왜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했어? 둘 다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했는데 그 손해 누가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가 위험부담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위험 부담이라고 하고요.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여러분이 매수인이고 내가 매도인이에요. 그럼 내 입장만 생각하고 여러분 입장만 생각해 봐요. 어떤 게 유리한 건지. 항상 정상적인 사람. 아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리한 행동만 생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물건 먼저 받고 돈 줘요? 아니면 돈 먼저 주고 물건 받아요? 물건 먼저 받고 돈 주는 거죠? 그럼 나는요? 나는 돈 먼저 받고 물건 줘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만났다? 눈부라리면서 물건 먼저 줘. 돈 먼저 줘. 그러면 뭔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 저쪽 있는 애들하고 똑같아지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합리적인 게 뭐예요? 동시에 이행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도 안 갖고 오고 돈 달래요. 그럼 여러분이 뭐래? 야! 돈 갖고 와서 달라 그래. 물건 갖고 와서 달라 그래. 그러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돈도 안 갖고 와서 이거 달라 그러면 그거 돈 갖고 와서 그거 달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행기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돈 안 갖고 와서 나한테 물건 달래요. 그럼 내가 아니, 돈 갖고 와서 물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났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나도 이행 안 했죠. 여러분도 이행 안 했죠. 둘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다. 그래도 서로 간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동시 이행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개 했어요. 그럼 뭐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본 수업 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럼 계약법 강론에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근데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이미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죠. 선의자는 현존 이익, 악의자는 모든 손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근데 부당이득이라고 무조건 다 반환받나요? 안 되잖아. 불법 원인급여는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죠. 불법 원인급여 못 받는 경우 있어. 그럼 불법 행위가 있었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아, 내가 세워놓은 차를 어떤 놈이 와서 받았대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수리비하고 감가상각된 거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시가 8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에 쟤한테 팔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동안에 이걸 못 팔았다고. 그러면 감가상각된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차액 200만 원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특별 손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럼 손해배상 받을 때는 통상적인 손해만 배상받는 거예요? 특별 손해도 배상받는 거예요? 특별 손해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많은 거지.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 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손해로서 감가상각하고 수리비 정도를 받는데, 만약에 가해를 한 사람이 알면서도 이게 지금 수리 들어가면 못 판다는 거 잘 알면서도 그런 짓 했대요. 그럼 그때는 특별 손해까지 배상 청구하지만 그걸 모르고 했다 그러면 특별 손해까지는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해배상. 그럼 누구나 다 손해배상하느냐? 아니야. 미성년자 중에서 7살, 8살 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야구 방망이 휘둘러왔고 옆에 있는 어항 깨뜨렸대요. 걔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렇지. 감독할 법적 의무 있는 자니까 부모야, 부모. 법정 대리인에게. 근데 법정 대리인이 학교에 보냈대, 학교에. 법적 의무 있는 자가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럼 그 유리창 누가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감독 의무를 다 했다. 그럼 학교에 보냈으면 감독 의무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자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애가 유리창 깨면 선생님이 엄마 불러 안 불러? 부르죠. 그럼 우리 학교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민법 753조 좀 보세요. 그래야지. 753조 2항에 선생님이 하도록 돼 있어 그게. 아시겠죠? 그런 것들 배우는 거야. 이제 배운 대로 교양 있게 학교 가서 써먹어야죠. 자, 다 보냈어요? 자, 오늘 이제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하겠습니다. 기본서 계략적으로 이제 맛만 좀 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